사이드 후에 이제 만드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보시다시피 약 한 제가 개발비를 한 1억 정도 들은, 아까 그 기계를 하기 전에 저들 보통 그 실험실에서 이렇게 해봅니다. 해보고 실제적으로 손보다도 잘 되는 것이 이제 자동으로 하니까 손으로 할 때는 조금 늘렸다가 온도도 안 맞추는데 자동화 기계는 참 잘 돼요. 오늘 그 밖에 있는 그 아마 여러분들이 가실 때 가지고 가시는 그 두 분은 저도 이제 학교 시험 기계에서 했는데 아마 곧 시판이 될 겁니다. 시판되고 우리 여기 오늘 사이드부를 하실 분은 우리 그 제가 부산대학교 바이오 창의 연구센터 제가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센터의 우리 연구원이고요. 또 이제 카메라 하시는 저희 하고 저 뒤에 계신데 우리 연구원이 이제 박사과정에 계시고 또 아까 있는 연구원하고 오늘 뭐 총출동을 한 몇 명 했습니다. 공기는 좀 멀기도 하지만 그래도 고향이다 보니까 더욱더 가까운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우리가 이현수 연구원님께서 설명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이걸 해야 되는구나. 안녕하세요. 이현숙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러 온 건 사실 아닌데요. 연구만 보조만 하려고 왔는데 얼떨결에 지금 밖에 나왔습니다. 하여튼 좀 부족하더라도 재밌게 봐주세요. 이걸로 해도 돼요? 이제 저희들이 두부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여러 종류의 두부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문경에 오니까 쌀 안 들려요? 문경에 오니까 쌀도 많고 사과도 많고 오미자 특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인 오늘 쌀 소비 촉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쌀을 많이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그의 타이틀로 저희들이 쌀 두부를 만들어 봤거든요. 이 쌀 두부는 이제 그냥 콩으로 했을 때는 단백질이 좀 많아서 부드럽다는 느낌이 드는데 쌀을 넣어 보니까 약간의 점성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먹을 때는 식감이 부드럽지는 않아도 약간 까끌이한 느낌도 조금 있고요. 그러니까 그 드시는 분의 취향에 따라 부드럽다, 까끄럽다, 뭐가 안 좋다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거기에 감안하시고 그냥 설명만 제가 드릴게요. 저기 책자에 보시면 쌀두부 과정 있잖아요. 예, 이제 세척하고 분쇄하고 이런 거는 다 아시는 예, 아시는 그거고, 제가 쌀두부를 세모 정도 만들려고 여기 준비를 해왔거든요. 여기는 우리 국산 콩가루. 그냥 생콩가루예요. 생콩가루고, 여기는 이제 문경에서 나는 뭐 보통 시중에 있는 쌀가루. 쌀가루 준비했고, 이제 여기 들어가려고 하면 물이 한 300g씩 3컵 정도가 900g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응고를 할 수 있는 미네랄 워터예요. 요거랑 같이 이제 섞으면 두부가 응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세모 정도의 양, 콩가루가 몇 그램이냐, 쌀가루가 몇 그램? 예, 콩가루는 36g이고요. 한 모당. 아, 콩가루는 전체 이제 저는 그 표준이 우리나라 이제 두부의 표준이 보통 300g이라서요. 콩가루를? 콩가루는 36g이고요. 쌀가루는 24g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저울에 달아서 다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믹스해서 끓여서 용기에 담는 것까지 할게요. 아, 이거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실 생명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이 기술을 다 줘도 이거는 제가 안 주고 있는 이유가 여기 생명이에요. 이거는 일반 간수가 아닙니다. 아니고 서부연전 태양광대관은 부산대학교 최고식 연전 하나 썼거든요. 제가 소금을 개발합니다. 왜냐면 오늘 또 여러분 많이 오시는데 감히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에 그렇지만 우리가 소금을 특별히 먹어야 돼요. 그다음 맛있는 소금을 먹어야 돼요. 미네랄이 많은 소금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다 보니까 이거 되네.
장수 빼고 뭐 빼고 비소 빼고 우리가 이제 안 좋은 이유가 몸에 비소 빼고 간수 빼고 그럼 나머지 미네랄만 먹고 돼. 그래서 제가 몇 번 해보니까 아 이것도 되는데 왜 안 될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두고 딱 마시토리야 잡숴가요. 그런 것을 이제 이제 여기다 쓰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그 비싸게 안 받느냐 한번 쓰자. 한국에 한 10원씩만 받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필요하면 이제 제가 이거를 나머지는 지금 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안 돼. 이건 내가 싸게 보면 안 돼. 저도 그 기술을 하는 할 수 있어요. 말씀하세요. 정부를 이만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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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협의하고 정부하고 아니 10초에 해도 되고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10초라는 사람도 있고 뭐 또 그 일본에서 아지나모를 가야 했어요. 염화망원식, 염화칼슘도 있어요. 그거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그거 좀 식용으로 흡연하는데 지금 저 영국에서 하는 건 아마 염화망원이 심할 거예요. 그 자동이에요. 그 눈가다는데 어떤 것을 하더라도 저는 이제 계속 몸에 좋은 네? 미네랄 많이 넣자. 물을 세크 그 300g씩 세크 세모 만들려면 세 컵 이게 900g 있어야 돼요. 예. 다시 다시. 한 모에 300g 기준이니까 쌀 24g에 콩가루 36g에 물은 300리터. 예. 예? 아 이거는 이제 응고제. 응고제는 나중에 요 주사기로 한 11g 넣을 거예요. 11g.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냄비가 사실 우리가 집에서 하면은 다 눌러버리고 타잖아, 그죠? 그 이제 또 특수 공법으로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안 눌더라고요. 예, 이제 저희가 여기 어제까지는 이제 다른 걸로 연구를 했었는데 어제 여기 오는 바람에 이걸로 다시 해보니까 다른 스팅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하니까는 약간의 이제 조금 위협한 점도 있고 해서 이걸로 하니까 금방 끓고 눌지 않아. 그래서 그냥 저희들이 그거 가스불에도 해봤어요. 하니까는 금방 눌러버려요. 그리고 이게가 여기가 약하잖아요. 그죠? 통주물 뭐 이런 게 아니니까는 금방 눌러서 하근내가 나서 못 먹겠더라고요. 냄비요. 아, 참고적으로 냄비 탕산 아닌데 냄비가 좀 비싸요. 제가 많으면 되죠. 12만원 냄비 하나고 58만원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연구에 오는 사람 35만원 정도 안 하고 4만원 정도. 그래서 이제 묻지도 안 하고 또 이런 데 100% 콘티는 안 보는 것 같고. 콩가루 자체도 우리 보통 콩가루보다는 좀 미세하게 빠졌죠. 야 역시 오늘 선물을 좀 가져와야 되는데 이거 왜냐하면 콩가루를 바이오 나노시트로 갈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중에 갈 수가 없어요. 이건 특별히 갈아서 300몇시 정도 갈아야 돼요. 300에서 600몇시.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럽습니다. 비지 그러니까 비지가 없죠. 짜도 이거 안 나와요. 그냥 비지 안 나와요. 아, 집에 세 번씩 먹으면 뜯기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집에 살려고 하면 비지가 나와요. 왜냐하면 아무리 갈아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일석이로 제가 하나 개발한 제가 문경에다가 실제로 제가 거냐고 싶은 것은 이 두부 사업 하신 분은 있다면 제가 믹서기도 큰 걸 해서 그걸 싸게 팔면 되잖아요. 그래 방앗간에 가서 우리가 갈듯이 집에서 못 가잖아요. 그걸 싸게 가지고 콩에다 플러스 뭐 500원 대고 팔면 되지 뭐. 그런 식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문경에 사업가가 나타나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해주면은 감사합니다. 온도를 지금 최고로 올렸어요. 예, 예. 빨리 보여주려고. 예. 예, 다 올렸어요. 또 이제 질문 좀 하세요. 질문 많이 해주세요.
아, 이거는 이제 공급이 돼요. 공급할 수 있습니다. 네. 공급을 하는데 우리가 짜야 되지. 아, 예, 그럼 그래 하십시오. 예, 예, 한번 보세요. 거품이 많이 생겨가지고, 예. 세하게 돼야지만 이 엉고지하고 결합이 돼서 그냥은 콩가루 갖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네, 예, 예. 집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 저기 나가실 때 오늘 제가 맛있는 거 두부 주스 만들어 드릴 테니까 시험에 하시고 두부 사실 있으면 여기 센터에 문의하셔도 좋고요. 직접 바로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 부산대학교 안에서 두부를 만들고도 있고 판매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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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폐수가 나와요. 이걸 12초 옥상에서 해도 되고 금방에서 해도 되고. 그다음에 또 두부를 하나 들고 올 건데. 아, 판매는 온라인 방식으로 지금 판매하고요. 그러면 이거 뭐 온도가 아니요. 이게 유효 기간이 거의 한 달이 돼요. 예. 예, 밀폐가 진공 포장되기 때문에 예, 한 달 정도. 밀폐보다도 이제 이게 일반 두부는 이렇게 반응을 해서 일주일 정도 먹어요. 쉽다. 그런데 저거는 미네랄을 만들어서 미네랄을 우리가 가서 부식을 가격이요. 이제 국산 콩가루를 쓰고 하다 보니까 제조 공정이 조금 자동화되고 있지만서도 아직 조금 그런 게 있어가지고 국산 콩이 사실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2,000원에서 2,500원 정도 기준은 300g이거든요. 아까 저 이거를 시연아이가 한 맛을 보여줄까? 아니 두부 우리 거 두부 있잖아. 네. 저희들이 만들어 왔는 게 콩가루랑 쌀가루를 넣었는데요. 아주 미세하게 넣었어요. 지금은 6:4 넣고 저희들이 만들어 왔는 거는 거의 한 1%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주 미세해요. 그래서 쌀 맛은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지금 하는 거는 쌀 맛을 많이. 예, 예. 그러니까 점액이 조금 우리 밥 하면은 달라붙는 성질 있잖아요. 그게 콩가루하고 또 만나니까 약간의 끈적끈적. 아, 그렇게 이제 푸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들이 실은 저 두부를 한 번 좀 가지고 오세요. 칼하고 두부하고 그 포크만 쓰면 바로 여기에 푸딩의 아잉을 안 익었을 거예요. 쟁반은 없는데요. 쟁반은 없는데. 쟁반 드릴게요. 장갑은 여기. 장갑 아니지. 그거는 이쑤시개. 이쑤시개 있어요. 한 개 더 갖고 와셔야 되겠다. 이쑤시개. 저희들 준비했는 게 없었어. 요지는 없어. 요지가 없네. 아니 왜냐면 제가 왜 보여주려는 거예요. 아 요지가 저희도 많이. 저기 왜냐하면은 이게 안 뜨지잖아.
걔 탁단해. 요지, 저기 요지. 얼마나 양인데? 저기 나갈 때 한 번씩 다 드릴 거예요. 두 번씩. 이건 1%입니까? 예. 고소, 보통 두부보다 고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보기에는 연두부같이 부드럽게 보이는데 떨어지지는 않아요. 예, 이제 푸딩이라 해도 좋은데 어떤 맛은 어때요? 오늘 받아가시는 거 가지고 찌개도 해보시고 된장찌개도 넣어보시고 구워 드셔보시고 일반 시중에 두부하고 똑같은 조리 방법으로 다 해드시면 돼요. 예, 제일 좋은 거는 이 영양 자체를 그냥 통째로 먹는다 생각하시고 생으로 먹으면 제일 좋겠죠. 거기에다가 샐러드에 야채 샐러드에 두부 넣어갖고 드시고 제가 이제 나갈 때 두부 주스 만들어 드리는데 거기에는 그 호두 주스도 있고 사과 주스도 있고 오미자 주스도 있어요. 집에서 활용하시라고 그렇게. 아니에요. 이렇게 두부가 다 끓었거든요. 고소한 냄새가 좀 나나요? 사실은 이것을 냉동 3도씨까지 냉동을 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은 사실 제가 여기 와서 얼음을 구하려고 하니까 농협 하나로마트 가니까 얼음 없대요. 예,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닭 하는 것만 보여드리고. 저들은 그게 막이 생겨야 이걸 응고제를 넣으면 돼요. 아, 막이 생겨야? 아. 그게 완전히 익은 상태고. 예, 예. 약간 비린 막 생기지. 예, 그냥 끓는 상태예요. 저건 언제 넣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좀 따뜻할 때 넣는 거다. 약간 식어서 넣는 거다. 네, 그래서 한 40도 이하, 지금 한 정도 되니까 제일 좋은 건 5도 이하 되면 부족한 그래서 많이 식혔다가 넣으면 이렇게 많이 잘 되고 아니면 응고가 좀 천천히 돼도 그래서 예, 네. 식을수록 이제 잘 돼요. 이제 저희 예, 예, 통에다가 담는 건데 저희는 이제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얼음 있으면 얼음 속에 입 여기로 부어가지고 얼음 속에 담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용기에 부으면 바로 미네랄 워터를 11g을 넣어서 응고되는 가슴까지 예, 그렇게 보여드리려고 사실은 준비를 하고 왔는데 그 마이너스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서킷도 밖에 도착했는데 바로 같이 안 되었습니다. 응고제 좀 식혀졌잖아요. 원래는 한 5도 이하 되는데 조금 더 물을 밖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